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희입니다. 제가 이렇게 갑자기 어플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원래 어플로 찍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. 한 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지금 이사를 못하고 상황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두 달이나 붕 떠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이 없는데요. 그래서 카메라로 찍고 컴퓨터로 옮겨서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어플로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또한달 전이더라고요.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제는 영상을 꾸준히 좀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또 드렸는데 또 어기고 이렇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공지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급하게 찍게 됐고요. 자세한 건 제가 상황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. 지금은 두달 동안 붕 떠버려가지고 앞으로는 한달 남았어요. 이사까지 한 달이 남았고 상황이 좀 많이 많이 꼬여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결이 되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사 가고는 좀 좋은 소식?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사실 좀 멘탈이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막 여유롭지가 않아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 사실 뭐 제가 1,000명, 10,000명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 지만 지금 사실 좀 이렇게 귀여운 구독자 숫자이긴 하지만요. 그래도 이거 이렇게 적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안 올리고 그럴 순 없으니까요. 제가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요. 그래도 이렇게 공지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급하게 찍어봅니다. 컷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나름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했는데 좀 횡설수설했을 것 같아요. 일단 정리되고 차분히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. 저일다 마무리되면은 다시 꾸준히 찾아뵐게요. 여러분 죄송해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안녕.